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김지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업료 면제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개교, 사립고 21개교, 방송통신고 2개교로 총 84개교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 7,900원, 최저 5만 3,500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 2천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관련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도내 시험지구교육청 담당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 3학년 부장, 행정실 업무 담당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요 관리사항과 함께 원서 접수 주요 절차,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오류 없는 응시원서 접수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실시하며 수험표는 11월 13일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장벽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예전과 비교해서 다문화 학생의 학습 능력과 적응도가 향상되었지만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 중도 입국 학생들이 밀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